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김정한 작가의 단편소설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모래톱 이야기는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는 순박한 사람들의 몸부림을 나라고 하는 1인칭 관찰자가 전해주는 형식의 작품입니다. 순진하고 선량하며 세상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갖지 않으며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부정한 권력과 맞서 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모래톱 이야기는 1936년작 사촌 이래로 일관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그 당시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김정한 작가는 현실에 참여해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 문학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가 김동리가 김정한에게 정한이 너 참여파 두목으로 한국 문학 어지럽힐 거냐? 라고 물으니 여기서 참여파 두목이란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작가들 중에 제일 열심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물음에 대해 김정한은 문학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자네는 정서나 혼으로, 나는 기존의 환경을 고치기 위한 투쟁으로 말이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김정한의 이러한 문학 정신은 소설 산거족에 나오는 구절이면서 김정한 문학비에 적혀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와 타협한다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쓰라린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을 개혁하고자 노력한 작가 김정한. 오늘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작가 정신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작품 모래톱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우리 문학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20년이 넘도록 내처 붓을 꺾어오던 내가 새삼 이런 글을 끼적거리게 된 건 별안간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교원 노릇을 해오던 탓으로 우연히 알게 된 한 소년과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던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 이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누란 소녀는 내가 직접 담임했던 제자다. 당시 나는 K라는 소위 인류 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첫 시간의 일이었다. 지각생이 많았다. 지각생이 많으면 교사는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유독 닦이는 놈은 의례 그런 일이 잦은 놈들이다. 넌 또 지각이로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건우의 차례였다. 다른 애와 달리 그는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래 윗돌이 옷깃에서 물이 사뭇 교실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릿배 통학생입니다. 낮고 가는 목소리가 그의 갸냘픈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듯 했다. 그리고 이내 울상이던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차라리 무엇인가를 하소연하는 듯이 느껴졌다. 나릿배 통학생? 이쪽으로선 처음 듣는 수로였다. 맹지면에서 나릿배로 댕기는 아입니다. 지각생 아닌 다른 애가 대신 대답했다. 명지면이라면 김해 땅이다. 낙동강 하류 강을 건너야만 부산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나룻배 통학생이라. 나는 건우의 비에 젖은 옷을 바라보면서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나는 건우란 소년에게 은근히 동정이 가게 되었다. 더더구나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동무들끼리 어울려 놀 때 그를 곧잘 거무, 즉 거미라고 놀려대던 이상한 별명의 유래도 곧 알게 되었다. 그의 고향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거미란 짐승은 물에 날쌘 놈이라 해서 즉 할아버지가 지어준 아명이었다는 거다. 거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 아끼는 심정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호적에 올릴 때는 부득이 건으로 했으리라. 그것도 아마 누구의 지혜를 빌어서. 두 번째로 내가 건우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 것은 학기 초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에 그가 써낸 작문을 읽고부터였다. 나는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써오라고 하였다. 섬 얘기란 제목의 그의 글은 결코 미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고장, 복숭아꽃도 살구꽃도 아기 진달래도 피지 않는 조마의 섬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가진 풍산과 홍수를 겪어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의 명의로 둔갑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는 또 그 조마이 섬 앞 강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넘어가 있다든가 하는, 말하자면 선조 때부터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도깨비처럼 뒤바뀌고 있다는 섬의 내력을 적은 글이었다. 그저 그런 정도의 얘기를 솔직히 적었을 따름인데 어딘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소년의 날카롭고 냉랭한 심사가 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갑자기 무슨 고발이라도 당한 심정으로 그 글발을 따로 제쳐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가정 방문이 있는 주간은 대개 오전 수업뿐이다. 점심시간이 시작될 무렵 나는 건우를 교무실을 불렀다. 오늘 명지로 갈까 하는데 너 왜 몇이나 있지? A반 학생은 저 하나뿐입니다. 건우의 노릇게 한 얼굴에는 순간적인 그늘이 얼씬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 그럼 1시 반쯤 해서 현관 앞으로 다시 오게. 명지 같음 어둡기 전에 돌아오기가 힘들는지 모른다. 나는 부랴부랴 점심을 마치고서 교무실을 나섰다. 건우는 벌써 현관께로 와 있었다. 역시 약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아마 미리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서 가는 것이 약간 캥겼던 모양이었다. 가볼까? 내가 앞장을 서듯했다. 버스 요금도 제 것까지 내가 얼른 내는 걸 보고는 아주 송구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명지로 가는 하단 나루까지는 4-50분이면 좋겠다. 그러나 한 척밖에 없다는 그 나룻배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집이 저쪽 나루토에서 뭔가? 나는 갈대 그림자가 그림처럼 고요히 잠겨있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예, 제북 갑니다. 그는 민망스러운 듯이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눈을 역시 물 위로 떨어뜨렸다. 얼마나? 1시간 좀 더 걸립니다. 그럼 학교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나리빼만 진작 타지고 빠른 날은 두어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지각을 자주 하는군. 나는 환경조사표의 카피를 펴보았으나 곁에 사람들이 있기에 더 묻지 않았다. 아니, 설사 곁에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15살밖에 안 되는 소년에게 물어도 좋을 만한 그런 가정 형편이 못 되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33세 농업, 할아버지 62세 어업, 삼촌 32세 선원, 재산 정도 하.
끼우뚱거리는 나룻배 위에서도 건우의 행복하지 못할 가정 환경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확대되어 갔다. 나룻배를 내려서자 갈밭 속을 뚫고 나간 좁고 긴 길이 있었다. 우리는 반 시간 남짓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별반 얘기가 없었다. 아버진 언제 돌아가셨지? 해놓고도 오히려 후회할 정도였으니까. 6.25 때라 갑디더만. 건우의 말눈치가 확실치 않았다. 어쩌다가? 군에 나갔다가 그랬다 캅니다.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른단 말인가? 야, 그래도 살아온 사람들 말이 아마 워카라인인가 하는 데서 그랬을 기라 카다이에.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건우의 이야기는 비교적 담담하였다. 그래,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하나? 나는 속으로 그의 나이를 손꼽아 보았던 것이다. 잘 모릅니다. 저가 두 살 때 군에 나갔다 하니 그라곤 통 안 돌아봤거든요. 나를 쳐다보는 둥그스름한 얼굴. 더구나 그린 듯이 짙은 양미간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을씨년스런 빛이 내비쳤다. 순간 나는 그의 노릇게 한 얼굴에서 문득 해바라기 꽃을 환각했다. 3-4월 긴긴 해라더니 보릿고개는 오후 3시가 훨씬 지나도 해가 맷끝과는 멀었다. 길가 수렁과 축축한 두개는 빈틈없이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하늘과 땅과 계절의 혜택을 흐뭇이 받고 있는 듯 한결 싱싱해 보였다. 저 갈대들이 다 자라면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테지? 사람의 길이 훨씬 넘을 테니까. 나는 무료에 지쳐 건우를 돌아보았다. 괜찮습니다. 산도 아닌데요. 그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아직도 짐승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모양이었다. 길바닥까지 몰려나왔던 갈개들이 둔탁한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에 놀라 이리저리 황급히 구멍을 찾아 흩어지는가 하면 어느 하늘에선지 종달새가 제잘제잘 쉴 새 없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잔등에 땀을 느낄 정도로 발을 제게 떼놓아 건우가 사는 조마이 섬에 닿았을 때는 해가 얼마만큼 기운 뒤였다. 섬의 생김새가 길쭉한 주머니 같다 해서 조마이 섬이라고 불려온다는 건우의 고장에는 보리가 거의 자랄 대로 자라 있었다.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푸른 물결이 제법 넘실거리곤 했다.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일대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조마이 섬이라는 데도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집, 두 집, 띄엄띄엄 땅을 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건우네 집은 조마이 섬 위쪽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역시 외따로 떨어진 집이었다. 마침 뒤곁 사래긴 남새밭에 가 있던 어머니가 무슨 낌새를 차렸던지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어느새 사립계로 달려와 있었다. 인자오나? 아들에게부터 먼저 말을 건네고 나서 내게도 수인사를 하였다. 우리 건우 선생인가 봬요? 상냥하게 웃었다. 가정조사표에 적혀있는 33살의 나이보다는 훨씬 헬쓱해 보였으나 외간 남자를 대하는 붉은 빛이 연하게 감도는 볼에는 그래도 시골 색시다운 숫기가 내비쳤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나는 사립을 들어섰다. 물론 집은 그저 그러했다. 채목은 과히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깥 일손이 모자라는 탓인지 갈대로 엮어두른 울타리에는 몇 군데 개구멍이 나 있었다. 좀 들어가입시다. 촌집이 돼서 누추합니다만. 건우 어머니는 나를 곧 안으로 인도했다. 걸레질을 안 해도 청은 말끔했다. 굳이 방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나는 굳이 사양하고 마루 끝에 걸쳤다. 어머니 혼자이므로 공부시키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실 텐데. 건우가 잠깐 자리를 비키는 것을 보고 나는 의뢰하는 식으로 가정사정부터 물어보았다. 할아버지와 아저씨와 그리고 재산 따위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계깃배를 타시고 재산이랄 기사 뭐 있습니까?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밭돼기들은 나라 땅이라 했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했다가 우리 싸 뭐 압니까? 이렇게 대략 건우군의 글에서 알았을 정도의 얘기였고 건우의 삼촌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일체 말이 없었다. 대신 길이 먼데다 나룻배까지 타야 되기 때문에 건우가 지각이 많아서 죄송스럽다는 얘기와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잘 도와달라는 부탁이 고작이었다. 생활은 어떻게 무사히 꾸려나가느냐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고깃배를 타기 때문에 가끔 어려운 돈을 기백원씩 가져온다는 것과 먹고 입는 것은 보리농사와 채소로서 그럭저럭 치대어 간다는 얘기였다. 재첩은 더러 안 건지세요? 강 마을 일이라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남자들이라야 안 됩니까? 또 배도 있어야 하고요. 할 뿐. 그러나 이쪽에서 덤덤하니까 물 빠질 땐 개발이 싸 늘 안 나가는 기요. 조개 새끼도 파고 재첩도 줍지만 그런 기사 어디에 돈이 됩니까? 이렇게 덧붙였다. 잠시 안 보이던 건우가 어디서 다섯 홉짜리 정종을 한 병 들고 왔다. 이마에 땀이 번질번질한 걸 보면 필시 뛰어온 게 틀림없다. 아마 어머니가 시킨 일이려니 싶었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 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사집 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 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악지 3개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인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린 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잠시 들여다보았다. 사과 괴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얘기라고 잉크로서 굵직하게 등마루에 쓰여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관해라 뽑아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나무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쓴 글씨였다. 암흑의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송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선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이라곤 아직 받아보지 못한 그들의 생활 속에도 현대 문명인이 행사하는 선거란 상식이 깃들게 되고 어느 정당이나 정치의 영향도 알뜰히 받아보지 못한 그네들에게도 투표하는 임무만은 지워져야 하고 조국의 사랑이라곤 받아본 일이 없이 헐벗고 배우지 못한 그들의 아들들이 먼저 조국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훈련을 받고 총을 메고 군인이 되어 갔다는 것. 우리 아버지도 응당 이러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국군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우리에겐 연금도 없고 내 눈이 미쳐 젖기 전에 건우는 부끄러운 듯이 그 노트를 내게서 뺏어갔다. 건우야. 나는 노트 대신 건우의 손을 꽉 쥐었다. 이 땅이 이곳 사람들의 땅이 아니랬지? 멀쩡한 남의 농토까지 함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유력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두고 봐.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우선은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꾹 참고 살아가야 해. 어조가 어떻게 아까 그 노트를 읽을 때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는 잠깐 말을 끊었다. 건우는 내처 무견해 있었다. 나라 땅, 남의 땅을 함부로 먹다니. 그건 땅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시한 폭탄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제 생전이 아니면 자손 때에 가서라도 터지고 말거든. 그리고 제 아무리 떵떵거려 대도 어른들은 다 가는 거다. 죽고 마는 거야. 어디 땅을 떼 짊어지고 갈 수야 있나. 결국 다음 이 나라 주인인 너희 거란 말이야. 알겠어? 나는 말이 절로 격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부엌에서 바깥 동정을 죄다 엿들었는지 건우 어머니는 저녁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손을 닦으며 청 끝에 와 걸치더니 선생님 이야기는 우리 건우한테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이 섬 저 우빠지에 사는 윤센도 선생님 말을 곧잘 하대요. 우리 건우가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났다면서. 해가 막 떨어진 뒤라 그런지 그녀의 웃음이 저기 붉게 보였다. 윤센이라뇨? 윤생원이라는 말인 줄은 알았지만 그가 누군지 미처 생각이 안 났다. 성은 윤씨고 이름이 뭐라카더라. 건우를 흘금 돌아보며 수디기 할배 이름이 뭐고? 춘삼이 아인기요. 건우의 말이 떨어지자 내 정신 보래. 그래 춘삼씨다. 그녀는 다시 나를 돌아보며 춘삼이란 어른인데 와 선생님을 잘 알대요. 부산에도 가끔 나갑니다. 쬐깐 포도밭도 가지고 있고요. 윤춘삼? 네, 이제 알겠습니다. 비로소 생각이 났다. 그분하고는 어디서도 같이 지냈담소요. 건우 어머니는 세상은 넓고도 좁지요 하는 듯한 눈매로 웃어 보였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저기 놀랐다. 어디서든 나쁜 짓하고는 못 빼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까지 했다. 그와 동시에 지난날 어떤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윤춘삼이란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던 일, 그리고 다시 소위 큰 집이란 데서 한때 같이 고생을 하던 갖가지 일들이 마치 구름 피어오르듯 기억에 떠올랐다. 6.25 때의 일이었다. 나는 어떤 혐의로 몇몇 사람의 당시 대학 교수들과 함께 육군 특무대란 데 갇혀 있었다. 거기서 윤생원을 처음 만났다. 물론 그땐 그가 이곳 사람인 줄도 몰랐다. 무슨 혐의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도 그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곧 나갈 거라고만 했다. 곧 나갈 거라고 장담을 하던 사람이 얼마 뒤 역시 우리의 뒤를 따라 감옥으로 넘어왔다. 감옥에서는 그도 제법 사상범으로 통해 있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되 송아지 빨갱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유는 간단했다. 한창 무슨 청년단인가 하는 패들이 마구 설칠 때인데 남에게 배내를 주었던 그의 송아지를
그들이 잡아먹은 게 분해서 벤에 먹이던 사람에게 송아지를 물어내라고 화풀이를 한 것이 동기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뒤퉁스럽게 그 청년단을 찾아가서 그런 고자질을 한 것이 꼬투리가 되어 이 새끼 맛 좀 볼 테야? 하는 식으로 잡혀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밖에 또 하나 주목받을 이유가 될 만한 것은 자기 고향인 조마이 섬에 문둥이 떼가 이주해 왔을 때, 물론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경찰 신세를 졌던 일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 무슨 영문인지를 확실히 모르고서 옥살이를 했다. 다만 송아지 빨갱이라는 별명으로서 어쩌다가 세수터에서라도 마주칠 때 송아지 빨갱이 할라치면 텁수룩한 머리를 끄덕대며 사람 좋게 웃던 윤춘삼 씨의 그때 얼굴이 눈에 선해왔다.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라문니요. 지금도 우리 집에 가끔 옵니다. 건우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다. 이야기꾼들이 곧잘 쓰는 우연성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나지만 그날 저녁 일만은 사실대로 적지 않을 수가 없다. 어둡기 전에 건우의 집을 나서서 하단 쪽 나루토로 되돌아오는 길목에서 뜻밖의 이제 얘기하던 바로 그 윤춘삼이란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으니 말이다. 야, 이거 아무개 선생 아니오? 이런 섬엔 웃잔일로? 송아지 빨갱이. 아니, 윤춘삼 씨는 덥석 내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아이들 가정 방문을 왔다 가는 길이죠. 참, 오랜만이군요. 가정 방문? 그는 수인사는 제쳐놓고, 그럼 건우 집에도 들렸겠네요? 네, 이 섬에는 건우 한 해뿐입니다. 내가 맡아 있는 애로서는. 마침 잘 됐다. 하하, 참 세상에는 이런 수도 다 있다 카이. 인자 막 선생 이바구를 하고 오던 참인데. 윤춘삼 씨는 뒤에 따라오던 웬 성큼한 털보 영감을 돌아보며, 자, 인사드리시오. 당신 손자 거물한 놈 선생이요 하며 내쳐 허허 하고 웃어댔다. 벌써 약간 주기가 있어 보였다. 두 사람의 인사를 채 나누기 전에 윤춘삼 씨는 허허 노상에서 이럴 수가 있나 나도 여러 해 만이고 하며 털보 영감들어 하단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아니 바로 떠밀듯 했다. 암 그래야지. 나도 언제 한번 꼭 찾아볼락 했는데 바래다 들을 겸 마침 잘 됐구만. 멀쩡한 날에 고무장화를 신은 품이 누가 보나 뱃사람이 완연한 건우 할아버지도 약간 약주가 된 데다 역시 같은 때거리였다. 윤춘삼 씨는 만나자 덥석 잡았던 내 손을 내쳐 아플 정도로 쥔 채 놓지 않았고 건우 할아버지도 나란히 서게 되어 셋은 가뜩이나 좁은 들길을 좁으라 걸어댔다. 땅거미를 받아선지 건우 할아버지의 갯바람에 그을린 얼굴이 거의 검둥이에 가까울 정도로 검어 보였다. 갈바세 영감, 오늘 참 재수 좋네. 내가 술 샀지. 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지. 그러나 이분에는 영감이 사야 돼요. 윤춘삼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암, 내가 사야지. 이분에는 정종이다. 고놈의 따끈한. 아마 갈밭새가 별명인 듯한 건우 할아버지는 그 억세고 구부정한 어깨를 건들거리며 숫재 신을 내듯 했다. 하단 나룻가의 술집은 모두가 그들의 단골인 모양이었다. 어이, 또 왔쇠. 건우 할아버지가 구부정한 어깨를 먼저 어느 목로집으로 들이밀었다. 다시 술자리가 벌어졌다. 술자리랬자 술상 대신 쓰이는 네 발 달린 널빤지를 사이에 두고 역시 네 발 달린 널빤지 걸상에 마주 앉은 것이었지만 술은 정종 따뜻한 놈으로 응이 알겠소? 우리 거무 선생님이란 말이요? 갈바세 영감은 자기와 비슷하게 예순 고개를 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더러 일렀다. 그가 소원인 듯 말하던 따끈한 정종은 그와 윤춘삼 씨보다 나를 먼저 취하게 했다. 그러나
좀처럼 놓아줄 눈치들이 아니었다. 한 잔만 더. 이번에는 건우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연신 내 손을 덮쌌다. 비록 계기배를 타고 있지만 나도 과히 나쁜 놈이 아임데이. 네, 선생 입하고 다 듣고 있소. 이 송아지 빨갱이. 섬에까지 그런 별명이 퍼졌던 모양이다. 이 송아지 빨갱이한테도 여러 번 들었고 우리 손잔놈한테도 듣고 있소. 정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까지 국회의원이 다 먼교. 돈만 있으면 누이라도 다 되는 기고. 죄문 나라 땅이나 훌치고 팔아먹고 그런 놈들이 안 많던 기요. 왜 내 말이 어데 틀립니까? 갈바세 영감은 말이 차츰 엇나가기 시작했다. 자기로선 취중 진담일지 모르나 듣기만 해도 섬뜩한 소리를 함부로 뇌까렸다. 그런 얘길랑 그만두고 술이나 들라 해도 갈바세 영감은 물론 이번엔 윤춘삼 씨까지 되레 가세를 하고 나섰다. 촌사람이라고 바본 줄 알지 마소. 여간 답답해서 그런 소리를 하겠소. 전기불이 들어왔다. 불빛에 비친 갈바세 영감의 얼굴은 한층 더 인상적이었다. 우악스럽게 앞으로 굽어진 두 어깨 가운데 짤막한 목줄기로 박혀있는 듯한 덥석부리 얼굴. 얼굴 전체는 키를 닮아 길쭉했으나 무엇에 짓눌려 억지로 우그러뜨려진 듯이 납작해진 이마에는 껍데기가 안으로 밀려들기나 한 듯한 깊은 주름이 두어 줄 뚜렷하게 그어져 있었다. 게다가 구렛나루에 둘러싸인 얼굴 전면이 검붉은 구릿빛이 아닌가. 통틀어 원시인이라도 연상케 하는 조금 무서운 면상이었다. 과, 빤히 보는 기요. 네, 안주 술 안 취했습니다. 염려 마이소. 갈바세 영감은 기름이 절은 수건을 꺼내더니 이마를 한번 훔치고서 인자, 딴 말은 안 하지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이카네. 이왕 만난 짐에 저 송아지 빨갱이나 이 갈바세가 사는 조마이 섬 입하구나 좀 하지요. 그러곤 정신을 가다듬기나 하듯이 앞에 놓인 술잔을 훌쩍 비웠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 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 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의 동청 명의로 둔갑을 했다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라 카더만. 윤준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후인 정민연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 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를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회기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쥐길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어찌 되는 기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빼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섬 사람들도 한번 뻗대 보시지요. 이렇게 슬쩍 건드려 봤더니 이번엔 윤춘삼 씨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알면서 그러네요. 우리 같은 게 뭘 알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도 하는 짓들이 심해서 한번 해보기는 해봤지요. 그 문딩이 때를 씻고 왔을 때 말입니다. 윤춘삼 씨는 그때의 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듯이 남은 술을 꿀꺽 들이켰다. 쥐길 놈들. 마치 그들의 입버릇인 듯 되어 있는 이 말을 안주처럼 되씹으며 윤춘삼 씨는 문둥이들과 싸운 얘기를 꺼냈다. 큰 도둑질은 언제나 정치하는 놈들이 도맡아 놓고 한다는 게 서두였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동포애니 우리들의 현실정이 어떤 일을 앞세우겠다. 그때만 해도 불쌍한 문둥이들에게 살 곳과 일거리를 마련해 준다면서 관청에서 뜻밖의 웬 문둥이들을 몇 배 해 싣고 그 조마의 섬을 찾아왔더란 거다. 그야말로 섬 사람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격으로 오라, 이건 어느 놈의 엉큼 순지는 몰라도 필연 이 섬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꽁심으로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때 문둥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섬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섬 사람들까지 한 둥치가 되어 그 문둥이 떼를 당장 내쫓기로 했더란 거다. 상대방은 자다가 호박을 주운 격인 병신들인데 오자마자 그 꼴을 당하고 보니 어리둥절은 하였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떠나갈 빼짱들은 아니었다. 결국 나가라니 못 나가겠느니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바로 이 갈바세 부자가 앞장을 안 섰는기요. 어데, 그때 문둥이한테 물린 자리 한번 봅시다. 윤춘삼 씨는 하던 말을 벼랑간 멈추고 건우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골동품 같은 마도로스 파이프를 뻑뻑 빨고만 있는 건우 할아버지의 왼쪽 팔을 억지로 걷어올렸다. 나이에 관계없이 아직도 우악스러워 보이는 어깨축지 바로 밑에 커다란 흉터가 하나 남아있었다. 한 놈이 영감 여길 어설피 물고 늘어지다가 그만 터졌거든. 윤춘삼 씨는 자랑삼아 이야기를 이었다. 그렇게 악을 쓰는 문둥이들에 대해서 몽둥이, 괭이, 쇠스랑 할 것 없이 마구 들이대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물론 부상자가 났지만 괜히 문둥이들이 많이 상하고 덕택에 자기와 건우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섬 사람들이 그야말로 문둥이 떼처럼 줄줄이 경찰에 붙들려가고 그러나 뒷일이 영 캥겼던지 관청에서는 그 기막힌 동포회를 포기하고 그 문둥이들을 도로 싣고 갔다는 얘기였다. 그 바람에 저 사람은 6.25 때 감옥살이 또 안 했는겨. 뭐 예비 검거라 카드나. 건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끼우니 그거는 송아지 때문이라 캐도 누명을 써도 문딩이 빨갱이는 되기 싫은 모양이제. 송아지 빨갱이는 좋고. 건우 할아버지의 이런 농에는 탓하지 않고서 그런 짓들을 하다가 결국 그것들이 안 망했나. 윤춘삼 씨는 지금도 고소한 듯이 웃었다. 다른 패들이 나와도 뭐 뵐 수 있더나. 건우 할아버지는 내처 같은 표정을 하였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지. 입으로만 머니머니 해댔지. 반 맨드락하니 재우 맨들어 놓은 강뚝이나 파헤치고 날이 막는닥 하면서 또 섬이나 둘러 마실라카이. 윤춘삼 씨도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아무개 선생님. 건우 할아버지가 벼랑간 그 그로테스크한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우리 거물한 놈 말을 들으니 선생님은 글을 잘 신다카대요. 우리 섬에 대한 글 한 분 써보이소. 멋지기. 재미실 낌데. 지발, 그 썩어빠진 글을 낭 말고. 썩어빠진 글이라뇨? 가끔 잔문 나부랭이를 써오던 나는 지레 찌릿해졌다. 와, 그 신문 같은데도 그런 게 수 다 난다 카대요. 남은
보릿고개를 못 낸기서 솔가지에 모가지들을 매다는 판인데 낙동강물이 파라니 푸르니 어쩌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갈바세 영감이 이렇게 열을 내기 시작하자 곁에 있던 윤춘삼 씨가 허허 이 우리 선생님이 오늘 잘못 걸렸네요. 이 영감이 보통이 아임데이 그래도 선배의 씨라고 핀잔 비스듯이 말했지만 건우 할아버지는 버린 춤이 되어버렸다. 하기사 시인들이니까네 훌륭하겠지. 머리도 좋고 선생도 시인 아닙니까? 그런데 와 우리 농사꾼이나 뱃놈들의 입하고는 통 안 쓰는기요. 추접답고 글 베린답고 그러는기요. 입이 말을 한다기보다 차라리 수염이 털어낸다고 느껴질 정도로 건우 할아버지는 열을 냈다. 그만하소. 영감이 뭐 글이나 이러는기요. 밤낮 한다는기. 곡구릉 우는 소리지. 어디 극이나 한번 해보소. 윤춘삼 씨가 또 참견을 했다. 곡구릉 우는 소리라뇨? 나도 윤 씨의 그 말에 귀가 쏠렸다. 어떤 고시조가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어디 해보소. 모처럼 선생님을 모신 자리니. 하는 윤춘삼 씨의 말에 그는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 꺽꺽한 목청에 느린 가락을 넣기 시작했다. 곡구렁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늘어보니 작은 아들 글 이루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마초와 지엄이 술 걸으며 맛보라 하더라. 건우 할아버지는 갑자기 침착해진 채 눈을 지그시 감고 불렀다. 땀에 번지르르한 관자놀이 짬에 가뜩이나 굵은 맥이 한 줄 불쑥 드러나 보이기까지 하였다. 가락은 육자배기에 가까웠으나 내용은 역시 내가 생각했던 오아무개의 고시조였다. 이 노래 하나만은 정말 떨어지게 잘한다 카이. 윤춘삼 씨는 나 못지않게 감탄을 하면서 그가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연을 대강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의 증조부 되는 분이 옛날 서울에서 무슨 벼슬깨나 하다가 그놈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이곳 조마의 섬으로 귀향인지 피신인지를 해와 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즐겨 읊던 시조라는 것이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의 갈바세 영감의 표정에 은근히 누군가를 사모하는 듯한 빛이 엿보였을 뿐 아니라 그 꺽꺽한 목청에도 무엇인가를 원망하는 듯 혹은 하소하는 듯한 가락이 확실히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착각이 아니리라. 동시에 나는 아까 본 건우군의 집 사립 밖에 해묵은 수양보들 몇 그루가 서 있던 광경이 새삼 기억에 떠오르고 건우 어머니의 수인사 태도나 집안을 다스리는 범절이 어딘지 모르게 채통이 있는 선비 가문의 후예같이 짚어졌다. 아드님은 6.25 때 이르셨다지요? 내가 술을 한 잔 더 권하며 위로삼아 물으니까 야, 큰 놈은 그래서 빼도 못 찾기 되고 작은 놈은 뭐 사모아 섬이라 카든기요. 그거 바닷속에 넣어버리지요. 사모아 섬? 나는 그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했다. 야, 삼치잡이 배를 탔거든요. 이러고 한숨을 쉬는 건우 할아버지의 뒤를 곁에 있던 윤춘삼 씨가 또 받아 이었다. 와, 언젠가 신문에도 짜다라 안 났던기요. 허리케인인가 뭔가 하는 폭풍을 맞네. 시운차는 우리 삼치배들이 마구 결단이 난일 말입니다. 나도 건우 할아버지도 더 말이 없는데 윤춘삼 씨가 혼자 화를 내듯 낙동강 인과 같디 정지 바닥에 있던 부지깽이도 뛴다 카듯이 배도 남 씨다가 베린 걸 사가주고 제북 원약 어업인가 뭔가 숙내를 낼락 하다가 배만 카에는 사람들까지 떼죽음을 안 시키는기요. 거기다가 뭐 시체도 못 찾았거리와 회사가 워낙 시원찮아 놓으니 위자루량기나 어디 지대로 나왔는기요. 택도 앙이지 택도 앙이라. 없는 놈이 할 수 있나? 그저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기지 뭐. 갈바세 영감은
이렇게 내뱉듯이 해 던지고선 아까부터 손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두 알의 가래 열매를 벼랑간 세차게 달가닥대기 시작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어찌 들으면 남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 딱딱한 소리가 실은 어떤 깊은 분노의 분출을 억제하는 그의 마음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따그르르 따그르르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나룻가 갈밭에서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진짜 갈밭새들의 약간 처량스러운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느꼈다. 한편 또 조마이섬의 갈밭 속에서 나고 늙어간다는 데서 지어졌으리라 믿어왔던 갈밭새란 별명에 어쩜 그가 즐겨 굴리는 그 가래 소리가 갈밭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한데 연유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갓 나온 듯한 흰 분화비 두 마리가 갈팡질팡 희미한 전등에 부딪힐 뿐이었다. 파닥거리는 소리도 없이. 그러고 두어 달이 지났다. 낙동강물이 몇 차례 불었다 줄었다 하는 동안에 그해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갈대도 이젠 길길이 자라서 가뜩이나 섬 사람들이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갈밭새들이 더욱 깃들기 좋을 만큼 우거진 무렵이었다. 아침 저녁 그 속에서 갈밭새들이 한결 신나게 따그르르 따그르르 지저귀어 대면 머자나 갈목도 빠져나온다 한다. 물론 학교도 방학이 끝날 무렵이다. 건우는 그동안 그 지긋지긋한 지각 걱정을 안 해도 좋았다. 한나절이면 그야말로 물거미처럼 물 위를 동동 떠다녀도 무방했다. 아닌 게 아니라 한여름 동안 얼마나 물과 볕에 그을렀는지 마지막 소집날에 나타난 건우의 얼굴은 사시장춘 바다에서 산다는 저 할아버지 못지않게 검둥이가 되어 있었다. 어지간히 그을었구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도 잘 계시니? 늦게까지 얼음거리는 그를 보고 일부러 물어봤더니 예, 수박사시러 오시라 합니다. 어머니의 전갈일 테지. 딴소리까지 했다. 까막딱지가 묻힐 정도로 새까매진 얼굴이라 이빨이 유난히 희게 빛났다. 집에서 수박을 심었던가? 예, 언제쯤 오실랍니까? 숫에 다그쳐 묻는 것이었다. 글쎄, 언제 한번 가지? 꼭 모시고 오라 하던데요. 그래, 오늘은 안 되고 여가 봐서 한번 갈 테니까. 나는 그의 좁다란 어깨를 툭 쳐주며 돌려보냈다. 처서가 내일 모레니까 수박도 한물갈 때리라. 이왕이면 처서께쯤 한번 가볼까 싶었다. 그런데 공교히도 그 처서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도 주운다는 하필 그날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 내가 건우네 집으로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과 속담 속에 살아온 농촌 사람들의 찌푸려질 얼굴들이 먼저 눈에 떠올랐다. 게다가 이건 이른바 7, 8월 긴 장마가 아니라 하루 이틀, 그러다가 사흘째부터는 바로 억수로 변해가더니 마침내 광풍까지 겹쳐서 온통 폭풍으로 바뀌고 말았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라디오나 신문들의 신나는 듯한 표현들은 나중에 있은 얘기고, 아무튼 그날 새벽에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뒤흔들리기나 하듯이 우레에 번개가 잦고 비바람이 사나웠다. 이렇게 되면 속담 말로 7월 더부살이 주인 마누라 속꽃 걱정 정도의 장마 경황이 아니다. 더부살이도 우선 재살 구멍찾기가 급하다. 반면 제한 몸이나 제 집구석에 별 탈만 없으면 남의 불행쯤은 오히려 구경 삼아 보아 넘기는 게 도회지 사람들의 버릇이다. 한창 천지가 진동하던 몇 시간 동안은 옴죽달싹도 않던 사람들이 비가 좀 뜸하니까 사립 밖으로 개울가쯤 나가면 족하지만 어른들은 그 정도로서는 한에 차질 않는다. 낙동강이 넘는다지. 구포다리가 우투릅단다. 간압산이 같은 도시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럴싸한 소문을 퍼뜨리며 소위 물구경에 미쳐서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들갔다. 내가 집을 나선 것은 반드시 그런 호기심에서만은 아니었다. 다행히 하단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통한다기 얼른 그것을 집어탔다. 군데군데 시뻘건 뻘물이 개울을 이루고 있는 길을 차는 철퍼덕철퍼덕 기어가듯 했다. 대티 곡에서부터 내 눈은 벌써 김해들을 더듬었다. 저런! 건우네 집이 있는 조마이 섬 일대는 어느덧 벌건 홍수에 잠겨가고 있지 않은가. 수박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는 차창 밖의 빗속을 뚫고서 내 시선은 잘 보이지도 않는 조마이 섬 쪽으로 얼어붙었다. 동시에 나리빼 통학생입니다 하던 건우군의 가냘픈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쟁쟁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고개 넘어서부터 차는 더욱 끼우뚱거렸다. 논두렁을 밀고 넘어오는 물살이 숫째 쏴 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길을 사뭇 덮었다. 때로는 길과 논밭이 얼른 분간이 안 되어 가로수를 어림해서 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차 안의 손님들은 한층 더 떠들어댔다. 대부분이 무슨 사연들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러한 사연들보다 우선 눈앞의 사정에 더욱 정신을 파는 것 같았다. 하단 아룻계는 이미 발목물이 넘었다. 사라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곳 주민들은 잽싸게 이불이랑 세간 부스러기를 산으로 말끔 옮겨놓았고 부랴부랴 끌어올린 목선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는 길 위에는 볼멘 소리를 내지르는 아낙네와 넋 잃은 듯한 사내들이 경황 없이 서성거릴 뿐이었다. 물론 나룻배가 있을 리 없었다. 예측 안 한 바는 아니지만 행여나 싶었던 마음에도 실망은 컸다. 배 없는 나루터를 비롯해서 가까운 강가에는 경비를 나온 듯한 소방대원 같은 복장의 사람들과 순경 한 사람이 버티고 있었다. 아무리 가까이 오지 마라 혹은 가지 말라 외쳐도 사람들은 들은 채 만체했다. 물이 점점 더 붓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밀려오는 강물만 맥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산이라도 뒤덮었는지 황토로 물든 물구비가 강이 차게 밀려내렸다. 웬만한 모래톱이고 갈밭이고 남겨두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뭉개고 삼킬 따름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듯 우르르 하는 강 울림소리는 더욱 무엇을 노리는 것 같이 으르렁댔다. 뚝이 넘을 정도로 그악스럽게 밀려내리는 것은 벌건 물구비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들녘들을 휩쓸었는지 보리떼랑 두엄더미들이 무더기 무더기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수박이랑 외, 호박 따위까지 끼리끼리 줄을 지어 떠내려왔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강 한가운데로만 줄을 지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쳇! 용케도 피해간다. 저만큼 떨어진 데서 장대 끝에 점낯을 해단 억척 보두들이 둥글둥글한 수박의 행렬을 향해 군침들을 삼켰다. 그까진 수박은 건지서 뭐할랐고. 하불실, 돼지 새끼라도 아담만 내야지. 이런 농짓거리도 들렸다. 역시 점낯을 해든 주제에 이들은 그저 물구경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엄연히 생활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담한 태도와 농담에 잠깐 정신을 팔다가 다시 조마이 섬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부슬비가 계속 광풍에 흩날리고 있었다. 얼핏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안갯빛 속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건우네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진 않았을까?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이 섬께는 어찌 되지요? 생면부지한 점낫패들에게 불쑥 묻기까지 하였다. 조마이 섬? 돼지 새끼를 안아내겠다던 키다리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맹지면에서는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 하지만 물이 이래 부르면 마찬가지지요.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 끼요.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나는 신경이 벼랑간 딴 곳으로 쏠렸다. 이따뿐이라요. 문둥이 쫓아낼 때보다는 덜했겠지만 메리빈강 뭔강 한답시고 밀가리만 잔뜩 띠 처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둘을 섬사람들이 우우 대들어서 막 파헤쳐버리고 본래대로 물길을 티놨다 카드만요. 그걸 안 했으면... 기다리는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랐고. 곁에 있던 약삭바른 얼굴의 사내가 이렇게 불쑥 쏘아붙이듯 하더니 마침 저만큼 떠내려오는 널빤지를 향해 잽싸게 점낫을 던졌다. 그러나 걸리진 않았다. 그렇게 허탕을 친 게 마치 이쪽의 잘못이나 되는 듯. 조마이 섬에 누가 있소? 내뱉듯한 소리가 짐짓 퉁명스러웠다. 건우란 학생이 있어서. 나는 일부러 학생의 이름까지 대보았다. 약삭바른 눈초리가 다시 물고비만 쏘아보고 말이 없으니까 또 키다리가. 그 아이 아베가 누군교? 하고 나를 새삼 쳐다보았다. 아버진 없고 저 할아버지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라더군요. 나는 건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런기요. 좋은 노인입니다. 키다리는 점낫대를 세워들더니 조마이 섬의 인물 아인기요. 어제 아침 이곳에 지나갔는데 그 뒤 대강 알아봤거든. 가고 난 뒤 얼마 안 돼요 그 일이 났단 말이요. 말머리가 어느덧 자기들끼리로 돌아갔다. 나는 굳이 파고 묻지 않았다.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자 조금 떨어진 신신 바위 짬에서 벼랑간 쬐깐 쪽배 하나가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달라붙어서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슭에 용케 밀어다 붙였다. 박수를 치기보다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기만 했다. 용감하다기보다 차라리 처참한 광경이었다.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 갈바세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 나는 조마이 섬의 일이 불현듯 더 궁금해져서 이내 구포 가는 버스를 잡아탔다. 다리만 건너면 조마이 섬에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구포 다림목에서 차를 내렸으나 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돌파해서 다리는 통금이 돼 있었다. 비상 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폭풍우에 펄럭이고 다림목을 건너지른 인줄 곁에는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티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고무 비옷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헤든 폼이 여간 엄중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러는 다리 위에서 유유히 물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간신히 그들 틈에 끼었다. 우르르르 하는 강 울림은 다리 위에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 통행 금지의 팻말이 서 있어도 수해 시차를 나온 듯한 새까만 관용차만은 사뭇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거기에 날리기나 하듯이 더욱 빨리 지나갔다.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으리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어련히 심각한 표정들을 했으랴 싶었다. 내려다봄으로 해서 한결 사나운 물고비가 수제 강을 주름잡듯 둘둘 말려오다간 거의 같은 지점에서 쏴 하고 부서졌다. 그럴 때마다 구슬, 아니 퉁방울 같은 물거품이 강 위를 휘덮고 때로는 바람결을 따라서 다리 위까지 사뭇 퉁겼다. 그러한 강 한가운데를 잇따라 줄을 지어 떠내려오는 수박이랑 두엄더미들이 하단서 볼 때보다 훨씬 많았다. 말하자면 일종의 장관에 가까웠다.
아까 그 송아지는 정말 아깝던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도 푸득 귓가를 스쳐갔다. 조마이 섬이 있는 먼 명지면 짬은 완전히 물바다로 보였다. 구름을 이고 한가하던 원두막들은 다시 찾아볼 길이 없고 길찬 포플러 나무들도 겨우 대공이만은 남은 듯 바람에 누웠다 일어났다 했다. 지루하게 긴 다리를 지루하게 건너 물구경 나온 인파를 헤치고 강토끼를 얼마 못 갔을 때였다. 뜻밖의 거기서 윤춘삼 씨와 마주쳤다. 헐레벌떡 빗속을 뛰어오던 송아지 뺄갱이. 아니, 윤춘삼 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물에서 막 건져올린 사람처럼 젖어있었다. 하긴 내 꼴도 그랬을 테지만. 우짠일인기요. 하고 덥석 내 손을 검잡은 윤춘삼 씨는 그저 반갑기보다 숫제 고마워하는 기색까지 보였다. 조마이섬은 어찌됐소? 수인사란 게 이랬더니. 말 마이소. 자, 저리 가서 이야기나 합시다. 그는 나를 도로 다림목 쪽으로 끌었다. 아니, 섬 쪽으로 가보려 했는데요. 가야 아무것도 없소. 모두 피난소로 옮기고 남은 건 물바다뿐입니다. 우짤났고 이놈의 하늘까지. 벼랑간 또 한 줄기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윤춘삼 씨는 나를 다림목 어떤 가게집으로 안내했다. 언젠가 하단서 같이 들렀던 집과 거의 비슷한 차림의 주막집이었다.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나 다급하고 또 수다한 말들이 두 사람의 입을 한꺼번에 봉해버렸다 할까. 건우네 가족도 무사히 피난했겠지요? 먼저 내 입에서 아까부터 미뤄오던 말이 나왔다. 야, 해놓고도 어쩐지 말끝이 석연치 않았다. 집들은 물론 결단이 났겠지만 사람은 더러 상하진 않았던가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해놓고 이내 후회했다. 의뢰하는 빈 걱정 같아서. 집이고 농사고 뭐 있는기요. 다행히 목숨들만은 건졌지만 그 바람에 갈바스 영감이 또 안 끌려갔는기요. 윤춘삼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건우 할아버지가? 나는 하단서 그 점낮패에게 얼핏 들은 얘기를 상기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 거점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습니다. 글 안 해도. 기진맥진한 탓인지 그는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했다.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둔 엉터리 뚝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뚝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세 영감이 선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진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 사람들이 한창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뚝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라 했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긴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찌째진 친구가 되레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세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내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속에 퇴지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보고 탕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바세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뚝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덮던 탕류도 삥 애워돌며 뭉구적뭉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기요. 개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 내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신문의 수해 구제의 의연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스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의 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작품은 20여 년 전 내가 담임을 맡고 있던 제자 건우의 가정 방문을 계기로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에 얽힌 이야기를 수뢰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하여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줄곧 소외당하며 살아온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를 담은 소설입니다. 공권력의 부조리한 힘에 의해 억눌려 살아가는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결국 감옥으로 가고 건우마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는 아, 이젠 희망마저 빼앗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들의 그 작은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할까요? 이러한 현실에 좀 화가 나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마의 섬이라는 건 이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가상의 섬이라고 하니 혹시 낙동강 쪽에 가시더라도 실제로 있는지는 찾아보지 마세요. 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 덕분에 마음이 더 살찌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